중위 선주 중 이쪽 리스닝 스피킹 대화 파트에 대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가 활동 묻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가 활동은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죠. 사실 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화가 현재 시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이죠? What do you usually do? 보통 무엇을 하니? 빈도부사 들어 있습니다. 일반 동사 앞에 있죠? 그래서 보통 무엇을 하니? 그 다음에 in your free time. In your free time은 너가 한가한 시간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n your free time에.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오케이. 그래서 free 대신에 뭐였습니까? spare죠, spare. 남는 시간, in your spare time에. In your free time에. 그래서 뭐 in your free time이라는 표현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가 한가할 때라고 해도 되겠죠. 네가 한가할 때. 너는 한가하다는 뭐예요? You are free죠.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네가 한가할 때 되겠네요. When you are free 해도 되고 네가 free time을 가지고 있을 때 이래도 되겠죠. 네가 여가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는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를 부사 시간에 대한 부사 절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구 in your free time이라는 전치사 구 대신에 이런 저 누가 뭐뭐할 때라는 부사절을 써도 되니까 when you are free 또는 when you have spare time, free time 이런 거 써도 되겠죠 이 자리에.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When you have free time, when you are free, in your spare time, when you have a spare time. 그래서 빈도 부사, 어떤 이게 합의를 묻는 거죠. 합의를 묻는 거기 때문에 I usually listen to music.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난 보통 음악을 들어, 또는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내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나는 보통 음악 듣는다. 뭐 빈도부사 위치, 일반 동사 앞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었고요. 여가 활동을 묻을 때 기본적으로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 기본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have free time? What do you enjoy doing? 너 이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When what do you enjoy? 너는 무엇을 즐기니? 그래서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to do 안 되는 거 우리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What do you enjoy doing? 무엇 하는 것을 즐기니? In your free time. 뭐 in your free time 대신에 when you have free time 될 거고요. What do you enjoy doing when you have free time? 또는 뭐 하는 걸 좋아하니 이래도 되겠죠.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When you have free time?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무엇을 하니? 무엇을 하니? 무엇을 하는 것을 즐기니?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이런 표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무엇을 하니, 무엇 하는 거 즐기니, 뭐 하는 걸 좋아하니. like에 대해서 문법적인 걸 얘기하면 like는 what do you like doing 해도 되겠죠. 근데 보통은 like는 to do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like doing은 좀덜 쓰여요. 되긴 되는데.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표현은 what do you like to do 이 표현은 왜냐면 like to do 이런 like to do, like doing 보다는 like to do가 좀더 입에 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문법적으로 doing이 가능하긴 하다라는 것도 뭐 알아두시고 what do you like doing, what do you like to do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what이었습니다. 근데 spend라는 동사의 뜻이 뭡니까? spend가 쓰다란 뜻이죠. 쓰다, 소비하다, 보내다. 뭐 여기에 spend 뒤에 your free time에서 너의 자유시간 목적으로 쓰는 거죠. 목적어. 그러면 spend your free time 이렇게 합치면 너의 자유시간을 보낸다가 되는 거죠. 너의 자유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너의 자유시간을 무엇 보낸다예요? 어떻게 보낸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what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너의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니라는 뜻인 거죠.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은? 그래서 너의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니라는 뜻으로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이고요. 뭐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건 아까 전에는 너의 자유시간에 무엇하는 걸 즐기니 무엇하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너는 어떻게 보내니 했으니까 너의 자유시간을 이라는 내가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로써 와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명사로써 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전치사를 여기다 써서는 안 된다. How do you spend in your free time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도 같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 어떻게 너의 무엇을 자유시간을 보내니? How가 된다는 거, spend가 들어오면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습관처럼 반복해서 하는 어떤 합의를 얘기할 때 습관처럼 habit이죠, 그렇죠? habit처럼 반복해서 하는 합의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fact니까 이 시제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시제를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빈도부사 usually 뒤에 동사원형에서 I usually 뭐, go see a movie in my free time, 뭐, I usually listen to music in my free time, when I have free time.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아까 spend 나왔죠. spend 나왔기 때문에 I spend 뭐 usually 넣을까요? I usually spend my free time listening to music 이런 식으로 나는 보통 보낸다 무엇을 my free time을 뭐 하면서 listening to music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요 표현에서 하나 꼭 알아둬야 될게 뭐냐 뭐뭐 하면서 A 이거 A라고 할게요 A 뭐뭐 하면서 A를 보낸다라는 문장의 구조가 뭐냐면 spend A doing의 형태라는 거 spend A doing 하면 doing 하면서 A를 보낸다 여기에 뭐 my free time 나오니까 listening to music 나왔으니까 저 listening to music 하면서 my free time을 spend 한다 이렇게 취미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일단 나와 있는 건 I usually listen to music 여기 동사 원형을 써서 어떤 행동한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동사 원형의 어떤 덩어리를 쓰면 된다는 얘기고요 빈도부사 usually가 많이 사용된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비 뒤 일반 앞이다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usually enjoy doing?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I usually watch movies 보통 영화 보인다 요거를 요 표현을 바꾸면 I usually spend my free time watching movies 이렇게 되겠죠. I usually spend my free time watching movies. 자, in my free time 대신에 when I have free time과 같이 누가 뭐뭐 할때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I usually play computer games when I have free time. 아주 딥하게 우리가 취미 묻고 답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 묻기라고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의문문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의문문에 대한 얘기. 오케이. 정보 묻기도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가 오가는 거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자, 뭐 이건 이렇게 끊어야 되죠. 이거 한 덩어리죠. What kind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kind of food? 뭐 이런 것들. What kind of food do you usually eat? What kind of music do you usually listen to? 이런 식으로. 뭐 usually 넣고 싶으면 일반 동사 앞에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What kind of music do you usually listen to? 보통 무슨 음악을 듣니? 그랬더니 I listen to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을 들어. 이랬네요. 자, what kind of 뒤에 어떤 명사를 넣는단 말이죠.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movies. 뭐, 셀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을 넣을 겁니다. 셀수 있으면 복수형. What kind of movie. 아, 단수형도 됩니다. 참. What kind of movie do you, 뭐, movie는 watch 하겠죠. What kind of movie do you watch? 그럼 뭐, what kind of music, 아니,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뭐, watch.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되게 어렵게 났네요.
여기 동사 원형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는 동사, do you 되니까 동사니까, what kind of obscenity는 명사 오겠죠. 뭐 이런 것들. What kind of movie do you watch?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이 말한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류, 구체적인 뭔가 구체적으로 정보를 내놔라. 이런 것들. What kind of. 이 패턴이란 말입니다. 패턴 영어. 뭐 요거 바꿔 끼우고, 그 다음에 요거랑 뮤직이니까 listen to 할 거고, 무비니까 watch 할 거고, 뭐, 푸드니까 eat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 맞게 바꿔 끼워라. 패턴 영어. 오케이. 그래서 뭐, what kind of bags? what kind of 계속 나오면 what kind of bags? 어떤 종류의 가방을 do you want? 뭐, 복수형 이렇게 나와 있죠. what kind of pets? Do you have?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have? 먹고 싶니? 뭐이세 뜻으로 쓰였죠. What kind of movies do you usually watch? I usually watch sci-fi movies. 그래서 sci-fi 뭐의 줄임말이었던가요? Science fiction의 줄임말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여기 저는 이제 요거를 보고 페이지 얘기할 겁니다. 3쪽, 4쪽에 있는 빈칸. 근데 그동안 스피킹이라든지 문장 암기를 쭉 했기 때문에 먼저 다짜고짜 답 보고 뺏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암기했는 것을 토대로, 자, 이 빈칸 채우는 숙제는 암기한 것을 보지 말고, 답 보지 말고, 암기한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채점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채점하란 말이죠. 채점하면서 어려운 문장을 골라내란 말입니다. 어려운 문장 피킹하란 말이에요. 골라내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